최근 농촌 지역에선 수입 품종의 증가와 일손 부족 등으로 토종 작목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8개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도 아래 굵기와 무게를 재고 당도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종과 자체 개발한 품종을 비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포도 품종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와인 제조용 포도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소비자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은 포도를 비롯한 충북의 8개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5년 동안 5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개 특화 작목에는 포도를 포함해 대추와 마늘, 옥수수와 사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종 개발과 함께 첨단 재배 기술 개발과 유통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8개 특화 작목의 내수와 수출 시장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키고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켜 농산물 수입 개방과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품종 경쟁 속에서 충북의 농산물이 우위를 다지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